은행에 다니는 연우 씨. 지난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장례 후 아버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법인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같은 사업장 주소에 4개의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자본금도 다 최소 금액으로만 설립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명의는 이제 자기 가족들, 그 외조카, 그리고 자기 여동생. 무자본 갭투기가 맞는 거죠, 결국에는. 자본금이 없이 비싼 금액의 낙찰 금액을 다 대출로 땡겼다가 보증금으로 다 갚아버리고 차익은 자기가 가져가고. 은행원인 연우 씨 눈에도 계약서 자체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임대인은 시종일관 무서울 게 없다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법인에다가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바지 사장을 세웠고 그다음에 법인이다 보니까 제가 민사는 아마 이길 거예요. 민사 이겼으니까 이 사람의 재산에다 가압력의 권리가 생기는데 이미 깡통 법인인데 무슨 가압력을 걸겠습니까 제가. 법인이 돈이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임대 사업을 벌이고 실소유주는 변제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인의 주소지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은 오랫동안 비운 듯했고 문 앞에는 우편물 수령 안내서가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법인일까? 이웃에서는 드나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좀 오래전부터 연락이 없고 관리부터 수도 드리고 선생님도 저기 사람 드나드는 본 적은 없으시죠? 아, 없어요. 저는. 저도 계속 거기 있어서. 이 법인의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세금도 한 몇천만 원을 제 이름 앞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못 내고 몇천만 원이겠죠. 어떻게 갚아요. 돈도 없고 식물령자고 진짜 이삿짐 센터도 막노동 다니고 일당으로 받고 다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렵게 만난 그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자신의 외삼촌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외삼촌이 저한테 갑자기 명의를 잠깐 빌려주고 나중에 1년 후에 이제 명의를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외삼촌은 경매로 빌라 50여 채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가족의 차명으로 법인을 세워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세금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졌고 명목상 대표였던 자신에게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빡하게 어마어마한 약간 건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계속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돈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른 걸 메꾸고 이 부동산에 돈이 나오면 다른 부동산을 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냥 깜방 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조카의 명의를 사용했던 빌라 50여 채의 실소유주는 현직 변호사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조회해보니 전문 분야가 부동산으로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을 잘 아는 인물. 대리는 파산 사건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실히 답변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사흘 전 우리는 그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줄 건지 물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50채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그대로 다 담보로 갖고 있는 거예요. 딴 것보다 다 선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이다. 언론이 깡통 전세 문제를 다뤄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고도 했습니다.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 기망이 그 당시 기망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기망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 계속해서. 아니죠. 그건 당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했죠. 전세권들 다 밖에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격에 문제가 생기고 막 언론에서
2022년 8월달 맨날 깡통 강세 이렇게 말이 생겨 이거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가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명의신탁 아니에요. 다 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법인을 내가 세워서 나름대로 내 아는 그러니까 대표를 세워서 네가 운영해라 하고 내가 조율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지만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재산이 다 있잖아요. 부동산이 다 재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왜 매매해서 자꾸 안 돌려주세요? 매매가 안 되니까 안 돌려주죠. 매매 그럼 하세요. 해주세요. 소개시켜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또 한 청년. 지금 작년 12월 달에 신청을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좀 미루다가 이제서야 판결문 받고 간다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미지 씨는 한 번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 신청하러 왔거든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네 가지. 미지 씨는 자력구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었습니다. 미지 씨의 집주인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그럼 이름이? 김이요. 아, 그분이 많이 네. 조금 나온 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승소를 한 상태지만 사실 집주인이 나 돈 없다, 돈 못 준다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고. 집주인은 시 공무원을 거쳐 공기업 이사장까지 했던 윤모 씨. 부산시 곳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계약서 작성할 때 아, 이 집주인분이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다. 현금이 진짜 많고 그리고 건물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뭐 부동산업도 꽤 오래 했고 옛날에 무슨 공무원 출신이었고 뭐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윤 씨 아내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위치한 부동산. 하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영업을 안 한 지도 꽤 된 것 같았습니다. 인근 윤 씨 부부 소유의 건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건물은 7동으로 추정되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170여 명에 이릅니다. 각 지역 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결과 일부서에서는 불송치됐습니다. 사기의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조금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갈수록 진짜 기고만장해지셔가지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시던지 마시던지 돈 받고 싶으면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소송 진행하든 뭐 경매를 하든 해서 그렇게 들고 가라. 건물주 윤 씨는 세입자들의 돈을 돌려줄 자금이나 계획이 있는 것일까? 여러 차례 연락해보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있기 때문에 그 부모보다 부부인데 내가 사실은 모르고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하니 모르고 그래서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내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그는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남편이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윤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지금? 지금 안 계세요. 일을 해결한다고 뛰어댕기고 있어. 세입자들이 보니까 이게 뭐 사기죄로 경찰서에다 고발하니까 또 이런 데 분리 댕긴다고
죽을 지경인 거라. 되도록이면 빨리 그 발걸 놀러 갈게요. 지금 못 참겠노. 그러면서도 일부 세입자가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군중심이라는 게 분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동을 해갖고 건물에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놀러가 한 번에는 어떻게 감당을 하나. 그런다니까. 그런 것도 애로사항도 알아주면 안 돼. 그 후에도 윤 씨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피해자들의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일선경찰서에 흩어진 사건을 이첩받아 총괄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된 건 아니고요. 다 모으면 네. 속도는 굉장히 빨리 낸다는 거고 모아서 이게 덩치를 키워서 한꺼번에 하려고 모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 받는 대로 서류도 없이 사건은 계속 빨리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